메두사 활동 이후에 주말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대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MBC 주말 드라마 그 햇빛 속으로라고. 오, 그거 되게 히트한 드라마 아니에요, 햇빛 속으로? 근데 제가 그때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는 그 당시는 정말 뭐 드라마 시청률 어마어마했잖아요. 전 국민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얼굴을 비춘다,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의 그 진로가 딱 배우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럼 그 전까지는 아니셨단 얘기예요?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아, 내가 여기 배우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저한테 그런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아까 웃음이나 이런 거 톤 좋으시던데요? 아, 그래요? 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얼굴이 너무 이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 근데 아닌데? 아유. 왜냐면 제가 되게 저 아, 혼자서 다 하시니까 뭐 제가 아 죄송해요. 뭐, 네 얘기하세요. 메두사 TV야. 네 메두사 TV. 저의 예 네, 왜냐면 나는 명문대 출신 여배우로 딱 내가 요 컨셉을 내가 하면 되겠다. 아.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태희 씨가 나타나가지고 서울대 출신에 아. 어, 막 서울대 출신이신데다가 너무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이게 네.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 그걸 안 해? 내가 지금 이게 뭐 내 스스로는 아,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그 사실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건 어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근데 배우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은 오디션 보러 다니는 게 대부분이죠.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아. 이런 그런 좌절의 시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 길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연기자 생활이 정말 녹록치가 않구나. 네, 이걸 많이 느꼈죠. 배우를 그만둔 이후에 어떻게 네. 좀 이렇게 지내신 겁니까? 복학을 해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하시고. 그 당시는 IMF 지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 아, 맞네. PD 시험을 보려고 해도 방송 3사에서 별로 공고도 안 나고 그 당시에 대기업들도 다 이제 경쟁률이 그쵸, 그쵸. 많고 제가 뭐 배우 생활하느라고 뭐 학점 관리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와. 세팅해보자. 한의사를 해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노량진에 이제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때가 저기 혹시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26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또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과 공부를 거기서 배워야 됐던 다시 시작을 네, 하셔야 되는 그래서 거군요. 이과 공부를 하고 이제 2003년도에 한의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야. 1년 만에 그래도 또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도. 아니 공부를 얼마나 하셨길래 또 1년 만에. 그때는 졸려서 울어봤던 것 같아요. 막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머리도 안 돌아가고 막 너무 졸리고 막 껌 한 통 씹고 그리고 안구건조증 때문에 막 이게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심해가지고 막 안과 다니고 막 별의별 질병을 얻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 어떻습니까?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한의사가 되셨잖아요. 네.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나요? 어땠나요?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훨씬 높죠. 이제 연예인 생활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되셨지만 힘들죠. 힘들어요. 그 마음 고생, 몸 고생이. 아. 그러니까 캐스팅도 내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렇죠. 대중들한테도 내가 선택이 돼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데 한의사라는 직업은 내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해주고 아픈 분들을 낫게 해주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주도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두사를 맡았나? 그렇지. 거기선 악당들을 주도하시니까. 주도하고 내가 침공을 하겠다. 난 지구를 지금은 지구인을 치료를 해보겠다. 아.
어, 메두사가 어떻게 보면 북중에서 말씀으로 치면 개가천선 한 거네요. 메두사. 개가천선. 얘를 들면 얘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개가천선 하신 거죠. 메두사가 진짜 아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이제 어 네. 만족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두 분 다들... 아는 사이였어요? 네. 말을 놓으시던데. 아,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뭐. 하면서 조셉이 좀 좀 편안함이 있어요. 제 부하하고 많이 닮은. 아 그럼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은 딱 맞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어, 마음껏 다루세요. 어, 네. 아, 괜찮으시다면 저희 두 사람의 맥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어 가능한가요? 네. 오, 네. 떨려, 떨려. 아 그러세요? 네. 아, 저도 좀 받을 때가 됐어요. 네. 이걸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뭐 집에 가서 쉬어야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바로 조퇴증 끊어가지고. 네. 뭐야? 결과가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지 예, 예. 맥이 애기 맥이. 아 진짜. 아 이게 지금. 왜 웃어? 아 지금 왜 웃어? 아, 왜 지금 웃냐고? 애기 맥. 그러니까 애기 맥. 남자 성인의 맥이 아니고 애기 맥이에요. 희마리가 없다는 얘기죠 아, 한마디로. 힘이 없고 몸에 물기가 쫙 빠져가지고. 아 물기가. 최근에 들었던 맥 중에 제일 웃긴다. 애기 맥. 아 그럼 저도 한번 봐주세요. 애기 맥인데. 네. 얼굴을 많이 보시네요. 네.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이 빨가시네 진짜. 어, 좋은 거 아니야 빨간. 어 어. 어 뭐. 어, 뭐 관련이 있나요? 제가 얼굴을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뭐 특징이나 아, 드러나요?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네. 사실은 메뚜기 상이라기보다는 개미 상이세요. 개미. 개미 개미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가파르고 눈이 재빠르고 손목 발목이 얇고 그러니까 아, 되게 맞아, 재빠른데 되게 부지런해. 아. 원래 체질은 지구력은 좀 떨어지세요. 아, 맞아요. 원래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를 노력으로 좀 극복을 하셨는데요. 야, 어, 예. 예. 근데 약간의 좀 지방질이를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 좀 먹을까요? 이렇게 살이. 어, 진료를 특이하게 하시네. 피하 지방을 조금 아, 좀 먹을까요? 있어도 괜찮아요? 지방에서 지구력이 나와요. 바로 그럼 오늘 저 들어가면서 삼겹살을 좀 사가지고 네네네. 집에 또 추추추 한번 구워야죠. 이 메두사의 진짜 힘을 보여주면. 퀴즈 마치 의향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좋다. 좋다. 야, 메두사님께.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터를 잡은 자취를 뜻하는 말입니다. 집을 세웠던 터를 보면 주춧돌을 놓았던 자리나 기둥을 세운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터를 세운 흔적이 없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빗대어 오늘날 이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전혀 근거가 없을 때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거가 없다고요? 이거 듣고 보면은 아 근데 아마 아... 이 단어가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설마 어이예요? 어이? 아닌가? 자 정답은요. 터무니. 아, 아~ 터무니 없다. 이게 풀어놓으니까 이런 뜻이구나. 터무니. 그러면 이거 초록색. 뭐? 제가 풀을 좋아하니까 한이. 아 그러세요? 투레주루? 어? 어? 투레주루? 투레주루. 와. 아~ 맛있는 네, 빵. 예, 빵. 예. 감사합니다.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슬리퍼예요. 예. 오.